안녕하세요. 다육하우스입니다. 깃털 동자요. 요거. 깃털 장구채. 이렇게 보이는 거죠? 월동 잘 되고요. 만 원입니다. 오늘은요. 일산 원당역 3번 출구에 있는 돈키호테 야생화에 왔습니다요. 아따, 이게 많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흰색 붓꽃이라고 하는데요. 가격 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밥이 엄청 많아요. 흰색 붓꽃은 저는 또, 보지를 못했어요. 사장님도 여기 꽃이 준비가 안 되셨다고 하네요. 흰색 붓꽃처럼 생겼는데, 흰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이메리스인데요. 지금 막 농장에서 들어와서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월동하고, 완전히 월동하고 이렇게 포트기 작업이 돼서 들어와서 지금 꽃이 이렇게 왔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아래 보시면 잘라내면 밑에 또 요런 데또 꽃이 이렇게 있죠. 한번더볼수 있는 게요 이메리스입니다. 가격 2만 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무늬 비비추인데요. 와, 요렇게 예쁘게 지금 입장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밥은 요 정도 되고요.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촉수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촉 이상입니다. 여섯, 일곱 촉, 요렇게 들어있는 것도 있고요. 요런 거는 조금 좀 이제 올라오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촉. 요 정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거는요, 분재 형식으로 요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수영은 뭐 고만고만합니다요. 요렇게. 자, 뺨수로 보면은 제 손으로 한뺨 정도, 요렇게. 센치로 보면 20cm에서 25cm 정도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꽃은 이렇게 조금 덜 오고 있고 지금 막 이렇게 오고 있고 이런데요. 요거는 애기 사과라고 하는데요. 4만 원인데 요거 3만 5천 원으로 가격을 사장님이 이렇게 인하해 주신답니다. 이게 꽃이 피기 시작하면은요. 금방 핀답니다. 금방. 요거에 꽃이 개화가 그래가지고서 요럴 때 판매를 해야 되는데, 요렇게 개화가 좀 많이 됐잖아요. 이래가지고, 그렇다고 사장님이 설명하십니다. 향기초로 요렇게 해서 대품이 들어와 있네요. 금액이 요게 12,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을 안 적어 놓으셨네요. 라일락입니다. 꽃이 이제 막 요렇게 피기 시작하는데요. 요렇게 보면 근상으로 조금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요렇게 있는 것도 있고, 기본 요렇게 있어요. 요거 센치가요. 자, 요거는 한 20cm 저 되고요. 요런 건 조금 더 커요. 자, 요런 거는 2만 원이래요. 요렇게 근상으로 나와 있는 것도 2만 원이고 요런 것도 2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좀 센치가 좀큰거 있어요. 요런 거는 3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상으로 요렇게 조금 나와 있어요. 요렇게 나와. 3만 원짜리가 요렇게 보시게 되면 다 근상으로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센치는 50에서 한 60cm 정도 되어 보입니다요. 자, 이렇게 돼서 요거 라일락 나무입니다. 붉은 병꽃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키가요. 한번 볼까요? 한뺨 정도 이렇게 되고 더 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요런 거는 조금 좀더 되죠. 키가 한 요런 건한 25cm 정도 요 정도 되고요. 요거는 20cm 전후고요. 밥은 요렇게 많습니다.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짱짱하게.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월동은 잘 됩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나무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요런 건한 25cm 정도 됩니다. 꽃은 많이 와 있네요. 말발돌인데요. 지금 꽃이 많이 왔어요. 우리 집에는 이제 피고 시작하는데 여기는 따뜻하잖아요. 요런 근상 말발돌이에요. 12,000원짜리는요. 다 나가고 이제 이렇게 만 원짜리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요. 꽃이 많이 만개가 개화가 됐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서 이렇게 주문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말발돌입니다. 장수매인데요. 요거는 4만 원짜리인데요. 이게 꽃이 이렇게 개화를 해서 3만 5천 원이라고 합니다. 수영은 이렇게 갖춰져 있고요. 길이는 한뺨 정도 됩니다요. 근데 목대는 굉장히 굵어요. 제 손가락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손가락 한반 정도. 근데 묵은 티가 이렇게 나죠. 이렇게 돼 가지고 있는데 꽃은 지금 이렇게 이제 개화가 다 되고 지는 적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5천 원 할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금사슬 나무인데요. 한번 보실래요? 꽃이 이렇게 많이 오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길이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피고 있는 요런 나무입니다. 가격은 10만 원이고요. 월동은 잘 된다고 합니다. 밖에서 보았던 요거 향기초롱요. 가격은 12,000원이고요. 월동은 안 되는데요. 향기가 정말 많이 납니다. 달콤하게 납니다. 자, 요꽃 보세요. 노랗게 겹으로 이렇게 돼 있죠. 노랑해당화라고요. 자, 이렇게 되는데 엄청 무겁답니다요. 자, 생과라게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제 손가락이 워낙 굵어서 그렇습니다. 저 목대가 있습니다. 길이는 지금 한 7, 80cm 요 정도 돼 있고요. 나무가 굉장히 많이 무겁습니다. 지금 꽃대는 요렇게 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꽃대가 지금 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요, 분홍 옹매가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가격이 6만 원짜리인데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목대. 자, 제 손가락에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시고요. 키는 지금 현재 한 6, 70cm 이렇게 되어 보여요. 요거는 가격이 6만 원이고요. 다른 거 한번 보실게요. 요거는 흰 옹매인데요. 한번 목대 한번 비교 좀 해보시겠어요? 자, 요것도 목대가 있지만 요것도 목대가 제법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가격 때문에 요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거 25,000원짜리인데 요것도 꽤 목대가 있어요. 요게 왜 요렇게 설명을 드리냐면요, 이게 여기 농장에서 나올 때 목대는 이게 굵죠? 튼튼하죠? 여기를 이만큼 다 커트를 하셨어요. 이게 요 화분인데 이게 커트를 안 하셨으면 50cm, 60cm 이렇게 올라갈 텐데 요렇게 커트를 해 놓으셔가지고 지금 현재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게 요렇게 책정이 되셨어요. 요거 구매하시는 분들은 요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밑에 나무는 짱짱합니다요. 그런데 여기를 커트를 이렇게 해 놓으셔가지고 지금 현재 이래요. 커트를 안 했으면 이렇게 긴 이런 상태입니다요. 이렇게 이 정도에다 커트를 다 해놓으셨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를. 이런 거보다 더 굵죠? 요런 거만 하거든요. 지금 대가, 요 대가. 한번 옆으로 보여드릴까요? 여기 자른 대가요. 요렇게 돼서 요게 가격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꽃 한번 봐주세요. 이유매라고 하는데요. 갇힌 박달나무로 갑니다. 꽃은 그렇게 피고요. 월동은 잘 되고요. 가격은 5만 원이라고 합니다. 나무는요, 지금 한 40cm에서 50cm가량 이렇게 제가 보기에 그렇게 되어 보입니다요. 뺨으로 한 뺨, 두 뺨하고 더 나오거든요. 자, 길이는 요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요게 좀잘안 나옵니다. 안개에 요렇게 돼가지고 꽃이 요렇게 생겼는데요. 그 아이가 요 아이입니다. 자엽 스모그 트리라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생긴 아이인데요. 자, 이렇게 목대는 제가 제 손가락 요 굵기만 하죠. 요렇게 생겼는데요. 키가 지금 한 6, 70cm 요렇게 돼 보입니다. 전으로 조금 더큰 것도 있고요. 여기 길은 목대에서 이렇게 커팅한 것까지는 한 50cm 되는데 여기에서 나온 게 이제 조금 차이가 나서 그렇게 돼 보입니다. 자엽 스모그 트리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요거 작년에 파시던 거 기억나시죠? 요게 가격이 조금 좀 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소포트는 이제 조금 소량 남았고요. 요게 요렇게 돼 있는데 색깔은 한 6가지 정도 요렇게 돼 보입니다요. 요런 색도 있고요. 요렇게 해서 빨간색 요런 것도 있고 요렇게 있는데요. 3개 랜덤으로 3만 원씩 요렇게 보내드린다고 합니다요. 요게 15,000원짜리였었어요. 그러면 3개면은 가격이 나오죠. 근데 요렇게 해서 저렴하게 수량은 많지 않고요. 요 정도 하고 조금 요 정도 있습니다. 많지 않아요. 자, 요거는요. 복수국이에요. 아주 복스럽게 요렇게 피는 복수국인데요. 라임라이트라고요. 복수국인데요. 노지에 요거 심으시면 엄청 예쁘게 좀 핍니다.
요게 목대가 밑에 보니까 짱짱하게 있어요. 키는 여기를 이렇게 커팅을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지금 현재는 한 25에서 30cm 돼 보입니다. 요 나무는 15,000원이고요. 이게 잘라지지 않았으면 키가 좀 큰데, 요런 아이들은 이렇게 잘라서 하면 요런 데서 꽃 망울이 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달리면 꽃이 엄청 달립니다요. 뒤에 큰 나무는 있는데 50에서 60cm 돼 보이는데요. 요거는 가격이 25,000원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밑에가 아주 튼실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작년보다는 가격이 조금 좀 내린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요. 자, 요거는 스토케시아라는 꽃인데요. 자, 요거는 색깔이 주로 주종이 보라색이 많이 나오는데요. 흰색도 나오고 다른 색깔이 조금 섞여 있답니다요. 랜덤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요거는 월동이 잘 되고요. 저도 월동이 돼서 지금 막 뾰록뾰록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정말 월동은 잘 돼가지고 잘 나오고 있어요. 꽃이 요렇게 예쁘게 피는 요 아이는요, 솔잎 도라지라고 하는데요. 요게 남부에서는 월동이 되는데요. 댓글에도 참 요게 많아요. 근데 중부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우스에 거는 제가 월동을 잘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커팅을 해놨는데요. 노지에는 아직도 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부에서는 안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장님도 이렇게 월동이 안 된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셨네요. 자, 요거는요, 겹사스타 돼지인데요. 자, 실물은 지금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요. 겹사스타 데이지. 가격은 10,000원이고요. 월동은 잘 됩니다. 겹으로 핀다고 보시면 돼요. 샤스타 데이지가 혹겹에서 이렇게 겹으로 바깥에 노란 부분 말고 하얀색 부분이 그렇게 핀다고 보시면 됩니다요. 자, 요거는요, 가는잎 칼메아라고 하는데요. 꽃 한번 보시는데요. 자, 요거 가격이 50,000원인데요. 월동은 안 된다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네요. 요거는 사장님은 중부에서는 월동이 안 되고 남쪽에서는 월동이 된다고 하십니다. 이게 또 말이 많아요. 된다고 하시는 것도 있고 안 된다고 하시는 것도 있는데, 여기 사장님은 남쪽은 되는데 중부에서는 베란다 월동 하시기를 이걸 추천을 합니다. 꽃이 요렇게 지금 다 왔어요. 자, 꽃은 요렇게 피는 꽃입니다. 요게 송이가 조금 좀 커 보이죠, 화면상. 이 상태에서 피기 때문에 크지는 않아요. 잔잔한 꽃입니다. 다 피게 되면 형상은 이런 식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구채 소개해 드려 볼게요. 하다, 장구채가 품종이 워낙 많아서요, 딱 간단하게 이렇게 봤어요. 자, 요거 분홍 장구채 이렇게 피는데요. 요것도 분홍 장구채인데요, 아직 이제 꽃송이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큰 포트는 8,000원이고요. 작은 포트는 3,000원입니다. 이렇게 밥 한번 비교해 보세요. 3,000원, 8,000원 똑같은 거예요. 이거 요거 똑같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요거 분홍 장구채 요것도 3,000원이고요. 요거는 흰색 장구채인데 요렇게 피고 있어요. 요것도 3,000원입니다. 금꽁의 달인데요. 엄청 예쁩니다. 제가 노지에서 작년에 키워보니까요, 한 두 달 정도 개화가 됩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금꽁의 달인데요. 요거를 심으면은 지금 요렇게 되면 이제 꽃대가 슝 올라와요. 자, 요거는 8,000원짜리고요. 요거는 4,000원짜리입니다. 4,000원짜리도 엄청 실하네요. 요것도 무겁나 봐요. 이 8,000원짜리하고 4,000원짜리하고 키는 여기 더 큽니다. 밥은 근데 여기 조금 좀 많아요. 요거요. 자, 요거는요, 캄파 도라지라고 하는데요. 정말 예쁘네요. 자, 요렇게 생겼는데 그렇게 예쁘게 지금 피네요. 아이고, 요 캄파 도라지입니다. 그리고 요거 담쟁이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황금 담쟁이라 그래가지고 입지 요렇게 노랗게 돼 있는데요. 실제로 갈 때는 요런 거나 요런 게 간답니다요. 요게 지금 노지에서 월동을 했기 때문에 요 정도로 지금 해서 간답니다. 요 정도. 그런데 요렇게 요거는 지금 하우스에 있어가지고 빨라서 요렇게 노랗게 돼 있어요. 잎을 요렇게 참고해 주세요. 자, 요렇게 해서 황금 담쟁이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요런 게 가는 게 아니고 요런 상태로 갑니다요. 그리고 요건 고려 담쟁이입니다. 요것도 12,000원입니다. 단풍이 들면 가을에는 고려 담쟁이죠.
와, 딱 요것도 요렇게 또 예쁩니다. 요 꽃은요, 큰 제비 꽃갈이라고 합니다. 참 많습니다. 자, 실물은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지금 여기에서 촉에서 요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죠. 요렇게 요거 심어가지고 이제 막 촉이 트고 있는 요런 상태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피는 거요. 엄청 예쁘죠? 실물 한번 볼게요. 투구꽃입니다.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제가 요 투구꽃을 몇 년, 한 5, 6년 키웠는데요. 요런 거. 요런 걸 키웠는데, 지금 한 5, 6년 키우니까, 한, 대가 한 20대로 한 번식을 했어요. 폭풍 성장을 합니다. 요런 거한 두세 포트 심어 놓으시면은, 정말 예쁘게 이렇게 피는데, 키가 많이 올라갑니다요. 1m, 길게는 2m도 가요. 보통 요런 걸 키우면 한 80에서 1m 전후로 요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요렇게 큽니다요. 지지대를 해주셔야 됩니다. 월동은 잘 됩니다. 자, 요 꽃은요, 어따, 참 예쁘네요. 자, 요렇게 피고 있는 꽃인데요. 외승마라고 합니다. 가격은 4,000원이고요. 현재 월동이 잘 됐네요. 이렇게 월동을 대고 새순이 이렇게 뾰록뾰록하고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요거는 앵초꽃이 이렇게 피는데요. 자, 인디언 앵초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요. 자, 요 꽃은요. 아이고야, 정말 예쁘죠? 처녀치마입니다요. 총각다리는 아직 안 나왔답니다요. 요거 처녀치마 가격은 3,000원이고요. 월동은 잘 된다고 합니다요. 요거는 아개보지손이고요. 요렇게 꽃이 요렇게 핍니다요. 요렇게요. 가격은 12,000원이고요. 월동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백산풍로초인데요. 꽃이 또 요렇게 핍니다. 꽃 크기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거 좀 보세요. 요건 아개보지손이, 요건 백산풍로초. 꽃 크기가 많이 차이가 나지요. 요거는 백산풍로초는 가격이 10,000원입니다. 자, 요거는요, 또 애기지손이랍니다. 애기지손이 꽃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아이고야, 헷갈려라. 요거는 3,000원짜리 포트라고 하는데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아개보 12,000원. 꽃이 요렇게 생길 거고요. 요거는 백산풍로초예요. 요거는 10,000원짜리예요. 그리고 요건 아개보지손이 꽃인데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3,000원짜리예요. 아이고, 혼돈 갑니다요. 아따, 요것도 진짜 꽃이 예쁘죠? 자, 요렇게 생겼는데요. 자, 고아이는 요아이랍니다. 어째 꽃이 그렇게 또 예쁘게 피지요? 자, 우산나물이라고 합니다. 우산나물. 요렇게 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가격은요, 3,000원인데요. 우산처럼 입장이 지금 요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꽃이 어디서 나올런지는 모르지만 참 꽃이 그렇게 예쁩니다요. 꽃이 어디서 나올런지 굉장히 신기한 아이입니다. 갯모밀이 벌써 나왔어요. 요렇게 3,000원입니다. 월동 잘 됩니다. 가을까지 피어요. 이걸 키워보면은 노지에서 키워도 장마에도 끄떡없이 잘 자라는 아이가 요아이입니다. 번식도 엄청나게 잘 됩니다. 행인 같은 데다 키우셔도 이게 잘 자라더라고요. 장맛비 다 맞추셔도 됩니다. 갯모밀. 그 다음에 요것도 새로 나왔어요. 아이고야, 어떻게 요렇게 예쁠까요? 요게 낚시동이라고 하는데요. 자, 입장은 요렇게 가늘가늘한데, 꽃은 요렇게 올라와 있는데, 요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겹동이라고 하는데요. 꽃 크기 한번 보세요. 겹동이보다 한두배 정도 됩니다. 자, 요렇게요. 요거 겹동이, 요거 낚시동이, 그리고 또 주황동이가 있는데요. 요게 주황동이라고 요렇게 표시를 했는데 꽃이 요렇게 피는데 요걸 주황동이라고 한답니다요. 꽃은 요렇게 오고 있어요. 요것도 3,000원입니다. 꽃색은 요렇게 돼 있어요. 참 헷갈리죠? 그리고 여기 도끼와 삼지 구엽이라고 요렇게 나와 있네요. 도끼와 삼지 구엽초인데요. 자, 한번 보세요. 꽃은, 아이고, 너무너무 가늘 펴가지고, 어떻게 잡힐까요, 꽃이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아이고야, 요거 잡히나요? 아주 작아요, 꽃이. 자, 요렇게 생겼는데, 촉은 요, 지금 요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가격은 8,000원입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봐주세요. 바위초롱이라고 하는데 가격은 3,000원인데요. 월동 아주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롱꽃이 엄청 커요.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밥도 엄청 많네요, 지금. 초롱꽃은 정말 잘 자랍니다요. 화분에서 키우셔도 좋고, 노지에서도 키워도 월동이 너무너무 잘 되고, 번식도 잘 되는 요런 아이입니다. 바위 초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여러분, 요거 한번 잘 봐주세요. 헐떡인데요. 여기 매화자는 안 붙이고 사장님이 그냥 헐떡이 요렇게 붙이셨거든요. 제가 요거 굉장히 잘 키우고 있잖아요. 자, 요거는 밥이 요렇게 두 촉, 세촉 정도 돼 있는데요. 신종 헐떡이 요렇게 들어와 있네요. 요건 7,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요 포트에 요렇게 들어와 있어요. 헐떡이. 요거 초보분들 요런 거 한번 키워보세요. 여기 개화 기간이 첫 해에는 이렇지만 2회, 3회 이렇게 키우면은 번식이 돼가지고요. 세력이 좋으면 이게 20, 30대가 꽃이 올라오면은요. 진짜 환상입니다요. 요거. 그리고 고산국화 3,000원입니다. 요렇게 꽃이 피네요. 고산국화가 요렇게 생겼네요. 이제 실물을 보니까 참 반갑다야. 그리고 꽃창포 요렇게 들어와 있어요. 와따 8,000원인데요. 꽃이 지금 요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여기 보이실런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꽃대 요렇게 지금 올라오는 폼입니다. 자, 요렇게요. 자, 요게 철원 꽃창포랍니다. 요렇게 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촉은 요 정도로 돼 있습니다. 정말 작아요. 제 손가락에 요렇게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요렇게 보시면, 융판나물이 지금 이제 꽃이 요렇게 피우고 있어요. 얘는 고개를 요렇게 아래로 해서 요렇게 지금 꽃을 요렇게 피우고 있습니다. 한 송이에 엄청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 10개가 더 들었네요. 이 융판나물이 밑에 아래에서 요렇게 촉이 올라오는 것만 보다가 요렇게 지금 꽃핀 거를 저를 처음 봅니다요. 아따 얘도 예쁘네요. 한 10개 이상 달리네요. 한 꼭지에. 자, 3,000원입니다. 월동 잘 된다고 합니다요. 요거 가는잎 후룩수인데요. 후룩수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보라보라 하잖아요. 월동 잘 됩니다. 요거 제가 그냥 월동 화분채로 시켰는데요. 월동 잘 됐어요, 이게. 자, 3,000원입니다. 월동 요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중부에서 잘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 꽃방망이. 와, 요렇게 흰색 꽃방망이 또 처음 봤습니다. 자, 요거는 3,000원인데요. 자주색 꽃방망이도 있고 흰색 꽃방망이도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꽃방망이가 이렇게 키가 이렇게 한 올라가면서 이렇게 크는 거랍니다요. 저 지금 자주색 꽃방망이가 여기 밑에서 이렇게 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성장 억제제를 농장에서 조금 매겨가지고 그렇다고 사장님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마당에서 키우면 이렇게 쭉 올라간답니다요. 그것도 3,000원짜리 자주색 꽃방망이도 3,000원인데 지금 있다고 하십니다. 요건 흰색입니다요. 아이고,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워낙 바쁘셔가지고, 세상에. 요거 한번 해봅시다요. 요거, 누운 아, 숫자인데, 누운 요거, 숫자인데. 차, 사장님 댁에 사진이 밖에 있으니까. 없잖아. 요거 보세요. 어머야, 예뻐라. 자, 요거 분홍색, 요거 자주색. 요렇게 해서, 요거 3,000원입니다. 요거 실잔데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아따, 참. 자, 요렇게요. 꽃이 보이나요? 요렇게 해서 굉장히 예쁘게 피는데요. 이게 약간 좀 자라면 이제 늘어져요. 늘어져가지고 행인이나 길이 있는 화분에 하면 엄청나게 나옵니다. 밥좀 보세요. 엄청나게 나오는 아이예요. 이걸 작년에 제가 장맛비를 맞추면서 요거를 그 키웠는데요. 아, 월동이 제가 실패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주 가는 요만한 요런 화분에다, 요 정도 되는 화분에다 제가 월동을 시켰는데요. 월동이 조금 실패한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노지에서는 월동이 잘될 수도 있습니다요. 자, 요거 가격이 요거는 24,000원짜리고요. 자, 요거는 한번 보세요. 밥이 8,000원짜리인데 밥 차이가 요렇게 납니다요. 흰색이요. 이렇게. 아, 요건 흰색. 네, 이건 보라. 아, 요건 흰색이랍니다. 8,000원짜리는 흰색이고 요거는 보라색이라고 합니다. 작은 것도 다 보라도 있어요. 작은 것도 8,000원짜리 보라색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 요거요. 진짜 예쁘죠? 아이고, 너무너무 예쁜데요. 자, 실물 요렇게 생겼어요. 지금 요렇게
꽃몽우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요렇게요. 아이고야, 여기 얼마나 예쁠지 기대됩니다. 자, 흙구슬 잔대입니다. 요거요. 8,000원입니다. 참 세상에, 이거 어쩌면 좋을까 사장님. 이거 손톱만 할까요? 요거, 네. 제 손톱만 합니다요. 요거요. 이름이 디오니시아랍니다. 4,000원이고요. 월동은 잘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다 나옵니다. 정말 작아요. 요거 주문하시는 분들요. 요거 참고해 주세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는데 너무 작아요. 그리고 애기용담. 요렇게 핑크하게 요렇게 있고요. 가격은 3,000원이고 월동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분홍 이메리스가요. 이렇게 많이 짱짱하게 이제 자랐어요. 겨울에 나올 때는 진짜 요만하게 나왔었잖아요. 이제 꽃망울이 다 맺었습니다. 이렇게 분홍 이메리스가. 자, 가격 4,000원입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정말 페랭이가요.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페랭이가 좀 헷갈리는데요. 자, 요거는 오색으로 피는 요런 페랭이입니다. 자, 오색 페랭이. 가격은 15,000원이고요. 15cm 포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피는 거. 요런 거는 장백 페랭이 홍심입니다.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장백 페랭이 노을이에요. 요렇게. 안에가 요렇게 핍니다. 요렇게요. 요건 노을이고요. 또, 아이고야. 요거 참 예쁘네요. 저는 아직 안 피고 있어요. 요거 닭간의 페랭이랍니다. 놓고 한번 볼게요. 꽃이 요렇게 겹으로. 요렇게 피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하나 요렇게 클로즈업 해볼게요. 자, 이렇게 굉장히 예뻐요. 닭간의 페랭이 겹이랍니다. 3,000원이고요. 또 요거는 술 페랭이라고 하는데요. 아이고, 요거 정말 예쁘네요. 요것도 술 페랭이 요렇게요. 참 페랭이 종류 너무 많습니다. 요렇게요. 엄청 예쁘네요. 술 페랭이. 자, 요렇게 있는데 요것도 3,000원입니다. 그리고 요게 무늬 붓꽃이 요렇게 있어요. 가격은 2만원이라고 하는데요. 붓꽃은 연어 붓꽃이랑 똑같은데 요게 무늬가 들어가 있답니다. 요렇게 해서 요거는 무늬 붓꽃입니다. 자, 조팝나무인데요. 꽃이 요렇게 다 아주 송알송알 요렇게 맺혔어요. 아주 피면은 흰색에서 그렇게 피죠. 자, 가격은 3만원이고요. 센지는 한 7, 80cm 요렇게 돼 보입니다. 길어요. 키 큽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정향풀이라고 하는데요. 꽃대가 5개, 10대 이상입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게요. 자, 가격은 35,000원입니다. 정향풀입니다. 자, 꽃이 요렇게 예쁜 아이가요. 정향풀입니다. 아유, 꽃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풀자가 붙었어요. 꽃망울이 요렇게 지금 생기고 있어요. 요렇게요. 아이고, 참 예쁜 아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차수국인데요. 이렇게 보세요. 꽃망울이 지금 다 오고 있어요. 요거를 단맛이 난답니다. 요 입장을 당뇨나 뭐 요런 거 있으신 분이 단맛이 나니까 요거를 채취를 해서 끓여서 말리면 더 좋겠죠. 말리면 당도가 더 올라간답니다. 말려서, 그늘에 말려서 차로 끓여서 거기에다가 이제 단맛이 나니까 그런 당도를 내서 요게 하는 수국이랍니다. 월동이 잘 되고요. 가격은 2만원이고요. 저도 요거를 노지에 하나 심어놨는데 요렇게 해서 지금 뾰록뾰록 꽃이 요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차수국이고요. 자, 요 수국은요. 와, 꽃대가 5개, 20대 이상입니다. 20대 이상. 요게 가격이요. 8만원인데요. 사장님이 만원 요렇게 할인해 주셔가지고 7만원인데요. 대는 20대 이상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넓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10만원짜리는 택배가 도저히 안 되신대요. 너무 커가지고요. 자, 요거 이름이 엔드레스 썸머잖아요. 요거. 자,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색상이요. 요렇게 보시게 되면 핑크가 있고 요 뒤에 보라가 있죠. 색상은 랜덤입니다. 개화기간이 이건 2, 3개월 오래 볼 수가 있어요. 왜 오래 볼 수가 있냐. 자, 요렇게 꽃이 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꽃대를 잘라요. 그럼 옆에서 꽃대가 올라와요. 요렇게 새순이 요렇게 올라오면 여기서도 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꽃을 볼 수가 있어서 오랫동안 꽃을 볼 수가 있는 게 이 아이예요. 여기 요런 데서 안에서 이렇게 또 나오죠. 그럼 꽃이 또 맺혀요.
이렇게 해서 개화 기간을 길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나리 종류가 너무너무 많죠. 자, 요거 선말 나리 8,000원이라고 하는데요. 자, 꽃은 요렇게 피는데요. 꽃 입장에 보면 점점점점점점점 요렇게 해서 엄청나게 예쁘죠. 자, 가격은 8,000원이고요. 요렇게 생겼어요, 입장이.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하늘날인데요. 한번 보세요. 어머야, 어째 요렇게 또 이제 외대로 요렇게 딱 있어요. 7,000원이고 요거 나리로는 월동 잘 됩니다요. 요건 하늘날인데 정말 색감 예쁘죠. 자, 요거는 솔날이에요. 엄청 예쁘죠, 솔날이. 실물 요렇게 생겼어요. 너무 가늘가늘하고 작아요. 제 손가락에 비교해 보세요. 지금 현재 너무너무 가늘가늘하고 작아요. 4,000원이고 월동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소녀날인데요. 야, 요것도 정말 가늘가늘한데 가격이 엄청납니다요. 엄청 가격이 엄청나요. 요거 전화하시면 사장님이 요거 진짜 저기 계셔서 가격 조금 다운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요거는 문의하세요.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와, 아따, 진짜 이거는 또 소녀스럽네요. 요렇게 하늘하늘하게 생겼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옹매에 요거 해서 핑크 옹매까지 요렇게 저기를 해드렸는데요. 요거는 꽃이 피어가지고요. 사장님이 요거 상담하시면 요거 가격 조절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자, 금낭화인데요. 흰색 금낭화. 요거는 발렌타인. 자, 요렇게요. 붉은색 발렌타인 금낭화인데요. 요게 조금 더 햇볕을 보면 더 밝아지죠. 사장님 요거 세트로 요렇게 해서 3만원씩 요렇게 조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입장이 하얀 눈 내린 것 같은 요 아이요. 자, 하설초인데요. 요거는 작은 포트예요. 요거는 막 요거 아이고야, 가격이 거꾸로 바뀌었네요. 자, 요렇게. 자, 요거 큰 포트는 10,000원이고요. 자, 요거 작은 거는 3,000원인데요. 월동 잘 됩니다요. 이거 제가 노지에서 마당에 월동을 시켰는데 뾰록뾰록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름에 죽은 것처럼 약간 좀 여기 저기 없어져요. 근데 가을에 조금 좀 입장이 돋아났다가 그렇게 여기 자랍니다요. 요거 자라시 요거 혹시 주문하셔서 키우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산야초 이렇게 해서 2만원씩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영양제 얘기를 지난주에도 해드렸는데요. 자, 요거 멀티코트 요거 프랑스제 수입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5,000원이고요. 요거는 수국 같은데 요렇게 그 하는데 요건 일제예요. 아이비라고. 요것도 5,000원이라고 합니다. 영양제 필요하신 분들이요. 자, 이렇게 해서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돈키호테 야생화에서 이렇게 오늘 영상 이렇게 담아 봤습니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